네,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돌아오 왔습니다. 예, 한동안 와켓몬 전역회만 올리고 소리도 녹음 안 해서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뭐 레이드도 좀 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방송할 시간도 안 났고 사실 방송용 컴퓨터가 제게 아니라서 방송용 컴퓨터 섭외하는 것도 좀 일이 없고 해서 한동안은 방송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만에 뭐좀 시간을 내서 방송용 컴퓨터를 대여를 했고 대여를 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녹화는 전장입니다. 전장 컨텐츠를 녹화하겠다고 한건 다음 7.1 그러니까 10월 27일이 되겠네요. 27일에 열리는 7.1 패치에서 전장 관련해서 많이 버프라고 하면 버프고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원래 관심 없는 항목이라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친 듯이 유물력 파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콘텐츠 설명은 아니군요. 그냥 전장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캐릭은 전장 관련해서 거의 초보 캐릭이 되었어요. 원래 지금 거의 만렙을 다 찍어가고 있는 찰나에서 찍을까 했지만 때리는 사이에 만렙을 50렙을 찍었고 명렙 50렙이 되면 아직까지는 리셋이고 7.1이 되면 명예레벨과 명예 등급이 별도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 두 개는 맨날 헷갈려요. 지금 현재 명예 특성 레벨은 2레벨을 찍었고요. 3레벨이 되면 골드를 200골 준대네요. 200골 가지고 뭐에 붙이냐 하겠지만 저게 49렙인가 해서 1000골을 줬어요. 골드 자체는 별로 안 되지만 사실 전장이 자주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필드에서 뒤치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던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많은 걸좀 가르쳐준 컨텐츠라 전 전장 되게 좋아합니다. 투기장을 뛰어보고 싶긴 하지만 투기장은 제가 손이 좀 많이 안 좋은 관계로 그거를 이해해 줄수 있는 제 주위 지인들을 지금 꼬시는 중이라서 꼬셔지면 지인들 아이디는 블라인드를 하고서 언제 한번 녹화를 좀 떠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부두를 저는 방어를 할 겁니다. 저는 힐러지만 수비 쪽에 있는 걸 좋아라 해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전장을 계속 뛰시는 분들은 힐러가 무슨 수비냐 하겠지만 버티고 있으면 우리 편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수비를 많이 합니다. 제일 처음에 뛰었던 곳은 작업장으로서 통칭 작장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중앙이라고도 불려요. 저기에서 공성 전차나 파괴 전차가 스폰이 됩니다. 먹었을 때 기준으로요. 공성 전차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데 꽤 많이 셉니다. 근데 내구력이 좀 바보라서 내구력 믿고 아니 그냥 공격력 믿고 밀어 닥치면 요즘 딜러들 딜이 좋더라고요. 딜로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작업장이 이제 슬슬 힘들겠구나 싶다고 판단하자마자 바로 저는 부두로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옆에 보듯이 수리검 파괴기가 있어요. 이게 개인 공격력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 공격력으로 상당히 좋아서 첫 번째 돌아야 되는 작업장을 실패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바로 부두로 와서 부두를 점령한 저 후석기를 바탕으로 중앙싸움을 가는 걸 상당히 선호합니다. 물론 우리 편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 그렇게 드물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좋은 케이스는 사실 작업장을 못 먹었지만 작업장을 못 먹었을 때두 번째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은 격납고로 이렇게 비행선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지금은 얼라이언스가 먹어서 얼라이언스 거만 움직이고 동선은 거의 요런 식으로 움직여서 요 본진 위쪽을 지나갑니다. 본진 위쪽을 지나가서 비행선에 달려 있는 포로
적군을 포격해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안쪽으로 공수부대 플라톤 노래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날려서 문을 부시는 역할을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작업장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냥 힘싸움으로 가운데를 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예, 저 전차들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근데 못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추석기라든지 추석기밖에 안 남았네요. 예, 추석기는 사람을 날리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추석기 말고 좀 전에 봤던 수리검을 먹어야 됩니다. 수리검이 좋아요. 예, 3레벨이 되었네요. 예, 4레벨 때 구르기가 감소하게 된다는데 뭐 저런 특성 관련한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전장을 벗어나서 투구장을 가게 된다면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어찌되었건 예, 그래서 부두, 작업장, 경납고 이 세 군데가 기본적으로 적군을 함락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 있는 정제소, 여기 있는 채석장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정제소 공성 공격력 15%가 있습니다. 채석장도 15%가 있어요. 먹었을 때 기준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적을 먹어도 군사력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군사력은 여기 있는 거고요. 군사력이 빵이 되면 집니다. 군사력은 사람 목숨 하나당 1식입니다. 자기가 좀 많이 죽는다 싶으면 뒤쪽에 계시는 게 우리 편이 좋아요. 뭐 여튼 얼마 전까지는 저 두 군데를 먹었을 때는 조금씩 군사력이 찼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좀 몸을 많이 사리는 전투가 되면 와 진짜 한세월 없이 여기도 뛰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언젠가는 지금 전장 계속 찍다 보면 나오게 될 알방이라는 곳보다는 덜한데 여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예, 제 주위의 지인들은 이 정복의 섬을 항복의 섬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호드의 승률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이번 주가 전장 주간이었어서 뛰어본 거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편 사람들 빨리 뛰어요! 저는 힐러라서 적군이 오면 이런 식으로 레즈를 걸고 좀 놉니다. 원장님이란 힐러를 준비를 하고 깃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확인하고 깃발 수호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네, 이래저래 기급도 많이 들어왔네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깔 때의 기준은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힐러를 까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전장에서 앞쪽에서 누가 뭐 알짱된다 다 의미 없어요. 힐러 안 까이면 다 죽습니다. 뒤에서 힐러가 들어온 힐이 뭐 적어지는 때도 있고 많아지는 때도 있고 언제나 항상 그거는 그 당시 패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뛰어본 경험상이라면 예, 힐러 못 잡으면 무조건 집니다. 왜냐면 때리는 거 극도로 크게 차이나게 때리는 경우는 정말 얼마 없어요. 그러면 그 때려놓은 거 조금이라도 회복한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선빵은 필승이에요. 그건 답이 없고요. 뭐 어찌되었건 그래서 요 한 군데당 예, 공성 공격력 15%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문 부수고 할 때 좋아요. 문 부수는 게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군사력 가지고 상대를 해서 이겨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문을 부시고 나면 이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 부시고 나면 안쪽에 가면 뭐라 그래야지? 수장이 있어요. 각각 지역에. 여긴 호드 수장 있고 여긴 얼라인 수장 있고 건물 양식 자체는 그냥 대단히 그냥 클래식한 그냥 병영이랑 대단히 똑같아요. 와우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 지역에는 요렇게 꺾어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하고 가시면 그대로 있어요. 뭐 정확한 위치는 뭐 저도 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그냥 뛰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요 벽 하나 부시고 관문 세 개 중에 하나요. 그 다음 여기 정문 하나 부시고 나면 저건 수장인데 그 수장 까고 나면 예, 끝납니다. 예, 수리검이 다시 재생산됐네요. 시간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재생되는 거라서 이런 거 한 번 날릴 때마다 좀 피해가 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통이 한 3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 400만. 요즘 딜러들, 딜 괜찮은 사람들이 예, 300K 뽑더라고요. 300K면 예, 10초만 저거 뿌십니다. 혼자서 때렸을 때. 한 3명, 4명만 달라붙어도 한 5, 6초면 끝나요. 주위에서 방해를 한다는 가정에서 5, 6초면 끝나요.
절대로 수리건 같은 거 타시면 앞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저거 타는 게 업적이라서 사람들 예, 많이 노려요. 근데 이런 공성전차, 예, 공성전차 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상당히 셉니다. 이런 파괴전차랑 화력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맵집은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실수로 양조로 왔을 때 양조로도 때려봤는데 예, 양조로 때리는 건 기스가 잘 안 나고 예, 딜러가 때리면 좀 달더라고요.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죽을 거 각오하고 좀 달려들어야 돼서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그거 그대로 뒤에 놔뒀을 때 화력 생각하면 예, 아마 3명에서 4명 정도 주는 건 아깝지 않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전장의 기본은 항상 이런 뒷발을 주위해서 수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주는 게 좋아요. 좀 경락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예, 정복의 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재수 없으면 그냥 안쪽에서 예, 대기하고 있는 지원 병력들한테 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예, 저희 무장에서 저 죽기 싫으니까 한 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으면 어? 많이 왔다. 아, 네, 저는 손이 좀 느려서 네, 지원 요청을 좀 늦게 했어요. 이러면 조금 더 따일 것 같은데 아, 따이기 전에 살아나서 어떻게든 힐이라도 하나 더 주면 좀 괜찮을라나요? 4명에서 5명으로도 왔거든요. 4명에서 5명 정도면 버티기만 하는 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실패했네요. 네, 한 7명쯤 온 것 같아요. 아이쿠 늦었다. 예, 들어가서 과연 공포를 볼 생각이었지만 실패했죠. 예, 그리고 죽으면 가장 근처에 있는 부활지로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부활지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네요. 왜냐면 작업장의 부활지는 여긴데 여긴 저희께 아니고 경락고는 여긴데 여기가 더 가깝다고 계산해놔보네요. 뭐 계산 방법은 뭐 정확하게 그냥 X축만 계산하는 건지 Y축도 계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현장에서 죽어봐도 뭐 자기네들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그거야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 죽었을 때 그냥 근처에 살아나서 다음번에 내가 어디를 갈지 생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경락고 지금 계속 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편에 지금 안쪽에 지금 우리 편이 하나도 없죠. 이렇다는 얘기는 안쪽에 상당히 많은 방어 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상당히라 그래봐야 한 10명 안팎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걸 까는 건 차라리 공성전차 확실하게 까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성전차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애들 하나만 잡습니다. 그러면 공성전차 뒤에서 후방 지원 사격으로 우리 편이 던져 죽어요. 절대로 명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편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랑 적군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최고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랑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암만 원거리 딜러가 많아도 그렇게 공성전차 뒤에서 쏴버리면 적의 화력이 훨씬 좋아요. 제 생각에 예, 한 3천만 정도 되겠네요. 2600만 정도가 지금 88%면 예, 지금 보이는 이 텔레포트는 우리 편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엔 얼라이언스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용도로 쓰는 건데 디버프 걸려서 말 그대로 깔짝깔짝 이런 건 안 돼요. 나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럴 때 나가세요. 아니면 군사를 못 깎습니다. 뭐 좀 전에도 했다시피 공성전차는 상당히 많이 세요. 그러면 적에 들어오면 저렇게 방어로 굳건하게 하면 우리는 뭐 깡으로 맞아야 되느냐 예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나 방어타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거리가 좀 안 좋네요. 두 개 다 사거리가 좀 안 좋네요. 네, 평소에는 이쪽 타워가 좋아요. 왜냐면 얼라들은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저거 맞아도 달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달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네, 수리검도 날라오고 있어요. 저는 좋지 않은 얘기지만 거의 망했어요. 이건 뭐 사실 전장이
15명 정도 되는 전장부터는 사실 한 명이 뭐 엄청 잘한다? 크게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엄청 잘해봐야 팀으로 한 네다섯 명이 달려와갖고 어씨 팀으로 한 네다섯 명이 달려왔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클래스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혈죽을 타고 뭐 3대1을 썰었네 4대1을 썰었네 했는데 지금 시즌에서 3대1이 되는 클래스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힐러 기준으로 해서 일단 원컴에 누워본 건 정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쿨이 몇 개 빠져 있을 때 적군이 잘 노려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두 명이 한 번에 뭐 거의 뭐 보이스 하다시피 반응해서 한 명이 콤보를 넣기 시작해서 그거에 맞춰서 연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 명한테 또 콤보 맞고 죽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전같이 투기템이 따로 있고 뭐 그런 탄력이라든지 그런 게 붙는 세월이 아니라서 사실 뭐 딱히 반드시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은 그래요. 네, 영상 처음에 얘기 들었다시피 저는 네,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겨우 한 바퀴 되었어요. 지금 많이 돌리신 분들 중에 세 바퀴 돌리는 분들, 네 바퀴 돌리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조금만 쪼렙이고 실력도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실력이 좋아서 이 게임 녹화를 하고 있는 여러분 제 취미생활 하는데 검사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왠지 그 밥을 써서 뒤로 날라올 것 같은데 아닌가?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도적이 요 바로 밑에까지 와서 요걸 찍고 그 밥을 쓰면 바로 요 뒤에 와서 바로 요 포탑들 싹 다 철거해버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됐어요. 벽 안 깨고 버그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고 군자에서도 패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화력을 집중하는 건 예, 저런 차 같은 거 저건 별로 상관없어요. 사람 날리는 주석기라 더 무서운 건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면철 한 번에 몰려 들어오면 화력이 좋아서 눈이 금방 따요. 눈이 따는 생각이 너무 착각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공수가 들어가긴 했고 저쪽도 문이 까였으니 어느 정도는 되긴 하겠지만 지금 내려가면 자판기라 그래서 죽고 나서 살아나봐요. 적군이 눈앞에 있어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빠져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도 무덤을 지켜야겠네요. 다른 무덤을 이 무덤을 빼앗기면 부활이 상당히 멀어집니다. 근데 이 무덤을 살리는 건 사실 공대장 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들어가는 게 저거 살려놓고 그냥 자판기 돌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저도 사실 자판기 돌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이기기입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자판기를 좋아하는 거지 딱히 그렇게 이겼을 때 뭐 내가 뭐 쩔어서 이겼다? 잘해서 이겼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고 그냥 쥐어짜는 거라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를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지는 건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면 저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네, 요즘 진기들이 날아오르더니 열심히 절 때리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기한테는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기는 꾸준길이 좋고 폭길이는 약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힐러 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운무는 구르면 돼요. 안되면 안되면 굴러버리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 그럼 못 때리는 거죠. 근접 딜러의 한계예요.
저쪽은 본진에서 저걸 깠네요. 이쪽에서 방어하는 동안에 저 수리검 운전사들이 상당히 원초한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수리검을 날려갖고 지원사격을 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쪽 얼라였으면, 내가 만약에 호드였으면. 네, 저는 원래 저 얼라 스킬이 있어서 얼라였으면 호드였으면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점 생각해보면, 네, 저는 그냥 안쪽으로 미친 듯이 지원사격을 넣었을까. 누가 보이긴 하네요. 이번 시즌 드론은 상당히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약해요. 약하다기보다 생존기가 너무 없어요. 생존기가 그렇게 없으면 화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화력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기준은 제가 맞아봤을 때 기준이고 몇판 안 뛰어본 투기전 경험입니다. 여러 번 얘기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찍는 거라서 저는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해서 내가 막 고랭커에 뭐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다 얘기하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놀면 뛰면서 해봤는데 좀 이렇더라 정도 수준의 카더라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겠죠. 왜냐면 그거보다는 좀 더 뛰어봤으니까. 왠지 분위기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네요. 카더라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 수준일 거라서 사실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 힘들지만, 네, 조드는 지금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드를 할 바에는 차라리 헤드가 낫죠. 일단 제가 힐을 미친듯이 좋아하는, 예, 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웬만하면 거의 모든 컨텐츠를 힐로 즐기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헤드는, 예, 투기장 전장의 전통적인 강자죠. 힐량이 좀 너프돼도 일단은 생존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이 도저히 다른 모든 강점들을 다 우걱우걱할 정도로 대단히 좋아요. 네, 일단 힐러분이 이렇게 달려드는 메티지 애들이 너무 많아서 힐러한테 일단은 힐러한테 일단 생존기 혹은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전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블레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 복수를 시댄 것 같더라고요.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나 지금 시간에는 그냥 달리는 게 낫겠네요. 예, 지금 여기에 다른 음모분 한 분도 지금 채팅창으로 올라온 글인데, 예, 겁나게 물린다. 예, 힐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예, 힐러들이 좀 싫어하던 애드온 이름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예, 뭐였지? 하여튼 힐러 찾는 모션인데. 예, 그 투기장 애드온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힐러가 힐을 쓰는 순간에 그냥 프레임에 띄워요. 자기 프레임에, 자기 애드온 프레임에. 그래서 여기에 힐러가 있다, 그 빨리 가서 저 새끼를 물어라 라는 그런 애드온이 있었어요. 애드온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애드온이 있을 정도로 전장에서의 기본은 일단 상대편 힐러를 잡아서 힐러를 까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예, 송울뜸이라는 분이 힐을 겁나게 많이 하셨죠. 예, 이런 분 빨리 찾아갖고 컷하는 순간에 자기네 팀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분 놔두면 점점 승률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몇몇 분들은 좋다고 그냥 킬싸움하고 앉아있죠. 저런 분들은 뒤에서 막 힐 주고 있는데 못 이겨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선 수정 못하면 지네요. 답이 없네요. 수정도 한 40명 군사력 4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중간에 썰리는 거 감안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힐러가 뒤에 힐을 주면 같이 죽을 거 혼자 죽고 두
2명 잡을 거 한 명밖에 못 잡으면 쟤네한테는 확실히 손해. 네, 저런 생각이 정말 멍청하지. 한 대씩 때리고 뭐 구성으로 봅시다.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이제 39 남았어요. 39명 저짓하는 중만 져요. 네, 기본적인 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저게 맞아요. 한 대씩이라도 때려서 잡고 나면 이 전장은 괜찮게 있는 방이라 괜찮게 있는 방에서 그렇지 않은 100%지. 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네, 저녁회 중간중간에 그 전장을 돌려놓는 거라서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 누군가 전장이 끝나서 일단은 녹화를 끊고 테스트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마무리를 좀 지어놔야 컨텐츠 깔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녹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다음번에 전장이 걸리면 다음 녹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